서연이는 F의 C4.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보이는 게 물어보고 답안. 오케이, 보니까 총 세 가지를 배웠네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고요. 그쵸?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물었으니까 무엇을 입고 있다,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려 그러면 서연이가 생각할 때도 뭐 갑자기 뭐 백화점에 놀러 갔는데 뭐 엄마 잃어버렸어. 그럼 서연이가 이제 방송해달라고 찾아왔고, 우리 엄마를 찾아주세요. 우리 엄마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다. 뭐 머리는 어떻고요. 어떤 뭐 파마머리면 파마머리, 생머리면 생머리, 뭐 긴머리면 긴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F의 C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문장. 텀이 어떤 여자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 Tom is looking for a woman. Woman 어떻게 쓰죠? W-O-M-A-N.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다. 찾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찾다라 그랬어요. find는 find도 찾다라는 뜻인데, find는 여기 있네 하는 게 find. 어디 있지 하는 건 look for. look은 무슨 시예요? 찾다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look for는 찾다인데 looking for의 뜻은 뭐가 되면서 찾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시 됐으니까 찾는 중이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oman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oman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그렇죠. Who is Tom? 이러면 되는 거죠. Tom은 누구 찾고 있는 중입니까? woman. 오케이. Tom은 누구 찾고 있는 중입니까? Who is Tom looking for? 그렇죠. Who is Tom looking for? 그랬더니 Tom은 여자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m is looking for a woman. 그렇죠. Tom is looking for a woman. 됐습니까? Tom is looking for a woman. 계속해서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Tom은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Okay, 그래서 police officer 어떻게 쓰죠? P-O-L-I-C-O-F-F-I-C-E-R. Okay, police, police. 됐습니까? Police officer. 마찬가지 똑같이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o is Tom looking for?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 소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What is she wearing? 하면 되겠죠. 근데 she 대신에 she는 뭐 대신 왔어요? Girl. Girl 대신 왔죠. 그 소녀니까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죠. What is the girl wearing? 그래서 그 여자애 뭐 입고 있는 중입니까? What is the girl wearing? 이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 is wearing a blouse. 블라우스 어떻게 했어요? BLUSE. 그렇죠. 만약에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면 스커트는 어떻게 써요? SKIRT. 그렇죠. 그 다음에 안경, 선글라스 끼고 있는 중이에요. She's wearing a sunglasses. Sunglasses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S 붙었죠? 그러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러 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써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지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하는 뭐다? She's wearing pants.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를 쓸 때가 있고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있는 중입니다. She's wearing gloves. 여기도 어를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단수인 거, 학교에서 하나인 거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뭐 셔츠를 입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wear의 뜻도 마찬가지죠. wear의 뜻이 뭐였는데? 입다라는 하다시인데 입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는 문장의 총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what is she wearing 이라고 물었고요. what is she wearing 했더니 여기에 she로 바뀌어서 she is wearing이고 what에 대한 대답 어 shirt, shoes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폴리스 스펠링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하셨습니다. 오케이. 네.